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종목 진단 의뢰하신 종목이 이마트 맞으시죠? 네네. 예, 이마트 언제 편입하신 거죠? 지난달에 했나요? 이번 달 초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수를 좀 했어요.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많이. 아, 많이 그랬더니, 떨어진 것 같아서, 낙폭과된 것 같아서. 그게 보니까 그 14만 원대에서 놀던 게 좀 떨어지길래 한 12만 천 원에 한 20% 매수를 했더니 계속 사고 난 뒤부터 떨어지길래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서는 엊그저께 뭐 보니까 이마트도 자기 자사주를 뭐 100만 주인가 매수를 하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첫 번째 이마트 편입하신 거는 낙폭이 좀 심해서 편입을 네네. 한번 해보신 거고, 그죠? 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고 손절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해가지고서 자, 잘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아까 얼마에 하셨다고 그랬죠? 12만 천 원이요. 12만 천 원. 뭐 12만 천 원이시고 지금 뭐 11만 5천 원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스럽진 않은데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 지금 주식수 혹시 알고 계세요? 이마트의 상장 주식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죠? 그거는. 앞으로는 상장 주식수 알고 계셔야 돼요. 2780만 주짜리인데 그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HTS에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11만 5천 원에 2780만 주 하면은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3조 2천억이 나와요. 그럼 3조 2천억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한 260개 종목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은 일단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중형주 이상, 대형주급에 그래도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뭐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인정을 받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마트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업체,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가 창부터 한번 쭉 보여드릴 텐데, 현재가창하고 그리고 뭐 기업의 펀드멘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창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를 보실 때 뭐 이마트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은 많은 분들이 내가 산 가격 12만 원에 산 가격은 기억하는데 그걸 기억 못하세요. 어느 거? 내 주식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식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 그리고 대주주가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종목이 3조 2천억짜리 종목인데 이게 과연 움직여질 수 있을지. 그죠? 그 정도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조 2천억짜리의 긍정적인 종목인데요.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업 공정공시 내용에 들어가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사주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자사주 부분이 첫 번째는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인데요. 그러면 벌써 이미 취득이 된 걸로. 그리고 100만 주를 결과 보고서니까 취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이 지금 완료가 됐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사주 취득 부분은 첫 번째는 3개월짜리 공시가 있어요. 그럼 3개월짜리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오면 그거는 실질 장래에서 지금 당장 사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1년에 걸쳐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나오는 거는 주가가 크게 변동이 나오면 그때 돼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마트는 벌써 이미 자사주가 매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차트 보면서 질문 주신 고점이나 뭐 저점 또 현재 구간에서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자, 지금 보시면요. 일주월봉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일주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인 흐름이 저도 오랜만에 좀 보는데 고점 대비해서 계속 밀렸어요.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월봉부터 하나 천천히 보겠습니다. 월봉 기준에서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월봉 차트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제 앞으로는 계속 회색 선으로 10MA를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10MA라는 게 뭐냐면 10개 봉에 대한 종가 평균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뭐 밑에는 거래량이고요. 요 소나 모멘텀 차트라는 요거는
요 기울기를 선행시킨 보조지표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 요 줄은 개인들의 수급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주가가 움직이려면 이마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어떻게 설정이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메이저급에서 매수세를 유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의 수급만 계속 늘어나 있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일단 첫 번째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뭐 안정성을 놓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기준에 원하시는 변동성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안 들어오더라도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량 거래대금만 살아있으면 변동성은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거래량들이 터져 있을 때는 꼬리가 달리더라도 전체 변동성 크기가 커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2020년 이후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캔들의 크기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러한 변동성의 크기 아무래도 이러한 캔들 크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캔들 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네. 들어가실 때는 여보세요? 네네. 예예. 예. 그래서 저러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생각하실 때는 뭐 좀 낙폭이 심화돼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네. 때는 시장 등락률 수준 정도로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 네. 시장이 돌려질 때 기본적으로 길게 가지고 가실 건 아닌 것 같고 짧게 네. 가지고 가신다면 일봉상에서 기본적인 네. 추세 부분 어떤 부분이요? 기본적인 추세 부분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겨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12만 원을 돌파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12만 원 분명히 돌파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낙폭이 심화돼 있기 때문에 12만 원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그때 거래량 부분이 충분하게 하루 거래량은 얼마요? 최소 앞전의 거래량 부분들 있죠? 이러한 거래량 부분들. 30만 주를 실어주지 못하고 12만 원 언저리에서 맴돌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신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 들어가신 가격이 네. 낙폭이 심화돼서 들어갔다 하셨는데 시장에는 지금 낙폭 과대주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주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수반되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하시고 이번에 반등이 네. 나오면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로. 그리고 맨 네. 시간 뒷부분에는요. 거래량 교육 해드릴 테니까 그 거래량 네.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전화 네. 주셨으니까 제가 네. 특별히 15시간짜리 동영상 USB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거 공부하시고 나중에는 네. 뭐 우량 기업이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네.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아주, 네, 굉장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